니둥이들 반갑대. 오늘 사연은 인스타 사칭한 친구 참교육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은아, 커피 들어봐. 사진 찍어줄게. 지혜는 제 사진을 찍어주는 게 취미입니다. 저는 지혜 덕분에 인생 사진이 늘어나 프사할 것도 많고 좋았죠. 하루는 지혜랑 핫플로 유명한 카페를 갔는데요. 하은아, 입술에 거품 묻혀봐. 찍어줄게. 이렇게? 응응. 오, 이쁘다. 어? 제 인스타 걔 아니야? 누구? 어디? 저기 제. 어, 맞네? 감성 셀카 대박 잘 어울리던데? 친구가 맨날 저렇게 찍어주나 보다. 저쪽 테이블에서 우릴 보며 말하더라고요. 지혜야, 너 인스타 해? 응? 저게 우리 쳐다보고 말하는데? 어? 우리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하긴, 난 SNS 자체를 안 하고 넌 사진 나오는 거 안 좋아하니까. 응, 그렇지. 그런데 며칠 후 사촌 언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은, 너 인스타 하더라? 언니한테 말도 없이. 엥? 뭔 소리야. 나 그런 거 안 하는 거 알잖아. 어? 아닌데? 너 맞는데? 지금 캡처 보냈는데 봐봐. 응? 뭐야, 나잖아. 너가 만든 거 아니야? 계정 보니까 무슨 지혜? 되어 있길래 가명 쓰나 했지. 언니, 그 계정 좀 보내줘. 알고 보니 지혜가 마치 내 사진을 자기 사진인 척 다 올려놨더라고요. 야, 김지혜! 너 인스타 안 한다며!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왜 나인 척 인스타 하고 있어? 그거 도용인 거 몰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왜? 모르면 계속하려고 했어? 그래, 왜? 내가 찍은 사진인데 내 맘이지! 네가 찍은 거 아니잖아? 너 미친 거야? 그게 무슨 논리야! 아, 몰라! 내가 찍은 사진 내 계정에 올리는 거니까 상관하지 마! 전 당장 인스타에 초상권 침해로 신고를 했고 게시 중단도 요청했죠. 결국 계정은 삭제되었고 부모님에게 알려진 지혜는 저에게 펑펑 울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프사할 사진이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아직도 지혜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남았다 이거!